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배신자의 무덤 3층에서 만료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전전에 한번 전전 시간을 제가 다 썼거든요. 지하기도원은 벌써 돌고 이제 배신자의 무덤에서 이제 2분 남았는데요. 나왔던 아이템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게 없습니다. 뭐 상자 두 개 해서 4개 나오고 2020년 3개 뭐 2020년이 2개 배신자의 충전소 2 딱히 뭐가 좋은 게 나오진 않네요. 예, 무덤 이동 주문서 3장이랑 뭐 최고급 무기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뭐 경험치도 볼까요? 경험치가 세상에 0.2%밖에 안 올랐네요. 네, 여기 보면은 던전에서 효율을 보면은 사실 배신자보다 지하 기도원이 좀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던데요. 네, 아무튼 뭐 여기 이제 사냥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고요. 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거 있죠. 드디어 강화를 8강화까지 했습니다. 카인드하트. 와, 얘가 정말 주문서 많이 먹었습니다. 축복 주문서를 몇 장 먹었지? 4장인가 먹고 1년 주문서를 한 10장 정도 해서 6에서 7, 8을 띄웠습니다. 와, 축복 주문서 발라가고 떴는데 7뜨더라고요. 15%였는데 그래서 13% 확률로 예 해가지고 주문서 넣어서 네 8까지 만들었습니다. 8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거 해야죠. 장비 성장에서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데 맥스를 눌렀더니 잠깐만 이거 넣고 맥스를 넣으면 이게 부족하네요. 이 각성석이 부족하니까 각성석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들어가서요. 재료에 가면 각성석이 어디서 만들지? 여기 있구나. 각성석. 네, 각성석. 뭐요? 150개 만들 수 있네요. 각성석 150개 만드는데 가루뿐만 아니라 돈도 1억 5천이나 들어가네요. 오, 비싸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장비를 제작할 때마다 이제 각성석이, 이제 각성 가루가 저렇게 채워져서 다행이라 생각. 부족한가? 부족한 거죠,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몇 개야? 46개가 부족하네요. 이게 각성석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각성석 기타에 있나? 각성석이, 재료로 보겠습니다. 각성석 어디 갔지? 각성석을 사야 되는구나. 와, 저 각성 가루가 충분히 모였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모였네요. 예, 각성석이 있습니다. 각성석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비싸. 300개. 아니, 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요. 와,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이 300개씩 파네요. 이거 참, 1000개, 300개. 낱개를 조금만 파시는 분 없나요? 100개 파시는 분 없나? 이거 500개. 아, 이게 있네요. 395개. 와, 395개 사야 되나? 또 조금 없나요? 와, 너무 한 번에 많이 빠지니까. 와, 이거, 잠깐만요. 이거, 던전 나왔네요. 이 각성석이, 기타 재료로. 각성석을 한 번에 너무 잔뜩 파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살라니까 이게 부담되네요. 다 필요한 게 아닌데. 네, 어디 갔어 각성석. 이게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 좀 싼 거 없나? 지금 355 다이아 이게 제일 나은데요. 다른 것도 100 다이아 이런 거 없나? 나 조금만 필요한데. 여기 100 다이아 보인다. 방금 여기 100 다이아 있더라고요. 네, 100개. 그건 차라리 100개 요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100 다이아 앞에 한 개 1 다이아씩 하면 되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파니까, 예. 잘 넣고, 맥스, 네. 돌리겠습니다. 각성! 이야. 화면을 터치하여 결과를 확인하세요. 100%죠, 뭐. 짠! 와, 스샷 찍어놔야지. 예. 카인드하트 각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련이죠. 다중 강화. 예. 초반에 제가 몰라서 일반 강화 했었잖아요. 다중 강화를 놓고 해야 되는데, 네, 혹시라도 모르는 형님들은, 예, 다중 강화, 네, 다중 강화 넣고요.
자동 채우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주문서가 얼마가 있어? 9장, 8장? 왜 이렇게 없지? 아, 참. 이것도 상자 열어야겠습니다. 저번에 몇장 들어갔지? 한 400장 들어갔나요? 오늘은 300장에,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 주문서 선택 상자. 300장. 300장. 좋습니다. 선택. 짠. 그리고도 2200개 남았습니다. 네. 주문서는 많으니까 뭐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중 강화해서 다시 넣고, 15강 가야죠. 자, 넣고, 주문서 300장. 아, 맥스. 15강 연속 강화 들어가겠습니다. 진행. 자, 이제 또 15강까지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요. 예, 이때까지 이제 진행되는 거 300장 다 완료되면은 또 방송, 보고 영상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A게임TV입니다. 아, 이게 뭐야. 11강밖에 안 됐네요. 아, 이거 뭐야. 잠깐 이거 강화시켜놓고, 커피 타러 갔다 왔는데, 아, 11강밖에 안 됐습니다. 아, 안 되겠다. 300개 끌어내야겠네요. 아, 참, 이럴 수가. 선택하고, 네. 지금 다시 강화를, 예, 장비 성장 쪽에 해서, 아, 이거, 300개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다중 강화해 놓고 큰 욕심이었나요? 300개? 400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 일단은 맥스로 해놓고요. 다시 연속 강화 돌리겠습니다. 아 제발 한 100장 내에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빨리 돌리고 또 영상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4강인데요. 아 이게 저는 이제 영상 편집에서 아마 형님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짠짠짠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와 14강인데 15강이 안 됩니다 이게. 와 정말 이게 제가 보기에 지금 400장으로 됐자 500장도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예, 500, 이제 12장 쓰면 500장 내 넘게 쓰잖아요. 와, 이러다가 600장까지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와, 얼마나 단단한지 14에서 강화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 이게, 됐다! 와, 네, 떴습니다. 와, 야, 기가 막히네요. 400장 조금 됐나요? 400장 수준에서 됐고요. 자, 이제, 이 다음 해야 될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련해야죠, 재련. 아이, 참. 참, 재련은 어떻게 해야 되더라? 재련이, 지금 요거를 보면은, 방어력 피해 감소. 20, 20, 11이니까, 얘도 방어력 피해 감소 해야겠죠? 자, 방어력 피해 감소 갑시다. 재련 정보 보면, 방어력이 35. 35, 35.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방어력 35가 3개 붙으면 되네요. 네. 자, 재련. 땡. 방어력이 35, 19.5, 28. 방어력 35. 일단 35은 붙여야죠. 그쵸? 아이, 방어력도 붙이는데. 32. 32. 아, 좀 마음이 좀 혹하는데요. 그래도 처음 거는 35가 돼야 되겠죠. 그쵸? 네. 네, 35. 예. 과감하게. 34다. 아, 34는 좀, 네, 34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어력 두개더 붙으면 되죠. 네, 방어력 두 개. 16. 아, 방어력 27? 아니, 아니야. 방어력 30. 아, 방어력 30, 30이라도 좋다. 방어력 29. 방어력 35 맥스야. 아, 이거, 아, 오리야. 이게 방어력 35. 최대 MP가 붙었네. 아, 아쉽다. 이렇게 되면 쳐봐야지. 방어력 20, 20 위아래 더 붙는 게더 나은 거잖아요. 아, 일단 그럼 다시 돌리겠습니다. 방어력 위아래로, 예, 방어력 위아래로. 이래도 30, 20, 30이네요. 아, 방어력. 아, PVP 방어력이 붙었어. 자, 언젠간 붙겠죠? 방어력. 네, 방어력 붙어주세요, 방어력. 아, 두 개가 방어력이 붙어줘야 돼요. 아이, 참. 31. 아, 오, 됐다. 우와, 됐다.
방어력 29, 35, 29. 아, 됐습니다. 어, 좋죠? 29, 35, 29. 상점에 파는 거 한번 볼까요? 상점에는, 상점에서, 방어구에서, 갑옷, 티셔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띄웠을까요? 32, 30, 32, 23, 35. 어, 요 괜찮긴 하네요. 34, 35. 오, 오, 보세요. 오, 4개 좋다. 4개도 좋네. 그쵸? 4개도 좋아. 어, 네. 아, 저같이 이제, 에, 사냥한 사람한테는, 네. 이분이 세 번째가 좀 좋긴 한데, 60, 70, 80, 90이네요. 방어력 90부터 내나는 총 합한 거 얼마지, 이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됐지? 90이 되나? 30, 40, 50, 60, 70, 80, 94. 오, 94. 아, 잠깐만. 소켓이 피어있음? 왜 소켓이 안 나지? 아, 소켓 3개, 어. 아, 이제 소켓에다 뭐 넣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문제네. 소켓에 넣을 게 지금 이거 뭐죠? 아, 이거 안 들어가나? 다 안 되네. 아, 최대 HP 이런 거 붙일 순 없잖아요. 아, 이거 이제 소켓이 이제 또 문제네요. 기존에 있는 것들 빼내면 되나? 기존에 있는 게 뭐였죠? 와, 후지다. 강인한 마법서, 그냥. 굳건한 마법석, 강인한 마법석. 아, 이거 기존에 있는 마법석도 후진데.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방어력 15짜리 이런 거. 아, 참. 자, 일단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지금 거와 차이가 나지? 어, 방어력은 152 올라가고, 마법 방어력 30 올라가고.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네. 와, 좋다. 네, 소켓만 좋은 거 끼우면 되는데요. 아, 이 고수분들 거를 예전에는 제가 참고하는 게 좋다 했는데 참고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고수분들은 좀 PK용이기 때문에, 예, PK용으로 보석을 끼워놓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어울리질 않는데요. 자, 이 고수분이 여기 만든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이, 7 전설의 인내 방어구 마법석. 와, 치명조항. 전설의 굳건한 마법 방어서 스킬 데미지 감소. 전설의 강인한 방어. 뒤에 거는 방어력이네요. 예, 뒤에 거 방어력으로 끼워야 되나 봅니다. 7짜리 끼우셨네. 여기는 5짜리. 예, 어쨌든 맨 끝에 거는 방어력을 해야 됩니다. 와, 75. 어, 명중 경험치. 와, 이건 제가, 이건 마음에 듭니다. 경험치 획득 증가. 전설. 야, 전설 인내, 전설 성장, 전설 강인한. 아, 이게, 예, 방어구 공룡이네요. 공룡 저거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네. 일단 마법석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고대 마석 말고 마법석. 네. 공룡 마법석에 전설 성장. 성장인가? 아까 전에 그게. 와, 성장. 1469 다이아네요. 와, 경험치 획득 15% 먹으려면은. 아, 근데 차라리 이거 할 바엔 이게 낫겠다. 6자리 하나 사는 게 낫겠다. 경험치 증가. 와, 경험치 40%, 경험치 20%. 이것도 좋다. 그쵸, 2000 다이아. 그쵸. 와, 2000 다이아. 아, 그럼 2000 다이아? 아, 또 혹하는데요. 방어구에서 그 갑옷 있잖아요. 우리 제일 싼 각성 용살자. 각성 용살자 15짜리에서 요런 것들, 요거랑 한번 볼까요? 뽑았을 거 있나? 아마 이거 다 가격을 다 비슷하게 2900 다이아면은 있을 텐데. 오, 이거 좋다. 방어력 70. 야, 이거 뽑았으면은 장난 아니겠다. 근데 이거 뽑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방어력 70. 이거 좋다. 방어력 70짜리 내가 저거 살려면 돈이 얼만데. 이거는 조금 더 비싸네요. 왜 비싸지? 아니, 비쌀 이유가 없는데. 2900 다이아, 3500 다이아는 뭘 꽂아 놓으셨지? 에이, 별거 아니잖아. 3999 다이아는, 어, 이것도 5짜리, 7000 다이아, 이건 엄청 좋은 건가 보다. 에이, 이거 붙여놨네. 이게 2900 다이아짜리가, 에, 제일 지금 괜찮네요. 근데 2900 다이아인데, 이게 5짜리 전설 이거 뽑으려면은, 아마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잠깐만요. 장비 성장에서 뽑아야 되나? 소켓. 소켓에서, 이게, 제가 저기, 저런 거 꽂아놓은 게 있나?
여기 있네. 요걸 뽑으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잠깐만. 이게 얼마가 든다는 거지? 어? 600조각 정도면 되네요? 600조각. 그럼 저거 사가지고 뽑아 쓰는 게 더 낫죠? 600, 638. 오? 저거 뽑아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 아, 이제 맞는지 모르겠다. 방언구에서, 티셔츠에서 용살자 한번 볼게요. 그, 각성 용살자. 요것도 싸거든요. 용살자에서도 3개 꽂아놓은 거. 요거 1400다이아네? 요거 볼까요? 아, 스킬 됩니다. 요거는 별로다. 2200다이아. 요거 한번 볼까요? 뽑았을 거 있나? 방어력. 와, 2200. 2500다이아는? 아, 이것도 별로다. 2200다이아 얘가 좀 낫네요. 그쵸? 물약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고. 이거는 티셔츠는 별로고. 그러면 신발. 각성 용살자 붙여 신발 15강짜리. 네, 요거 와가지고. 15강짜리는 다 별론가? 아, 요거 하나 있네. 보석 박힌 거. 네, 별로고요. 요거는 1500다이아짜리도. 방어력 70. 야, 요거 참, 요것도 괜찮네요. 그쵸? 요거 사가지고 뜯고 나서 340다이아에 팔면 되니까요. 1900, 2500다이아, 요거는 3개인가? 에이, 별로네. 그럼 신발도 별로고, 그럼 방어구 장갑을 한번 볼게요. 각성 용살자 장갑. 전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350다이아, 이건 별로겠네요. 그쵸? 별로네. 이게 이제 1000다이아 넘어가야지 되겠죠? 500다이아짜리, 요거는 관심이 있긴 한데, 예, 별로 아니네요. 네. 기왕 하는 거 1000다이아. 그래, 1000다이아 요건 좀 좋아 보인다. 예, 별로다. 1000다이아도 별로고요. 아, 좀 제대로 꽂혀 있는 거 없나? 1300다이아? 예, 요것도 별로네. 1300도. 아, 없다. 신발, 장갑, 갑옷. 망토. 혹시 망토에 괜찮은 게 있으려나? 망토가 15짜리에다가 판매 목록 보고 15짜리에서 3개 꽂혀, 1500다이아짜리 요거 한번 볼게요. 아, 별로다. 아, 이거, 경험치 획득 증가가 15% 5짜리 꽂혀 있네요, 이거. 1500다이아인데. 아, 이거 좋아 보인다. 근데 저건 좋은데 뒤에가 안 좋습니다. 네, 치명저항이고. 2500다이아 이거는 좋으면 내가 살게. 아, 이것도 별로네. 아, 4000다이아 짜리는 너무 비싼데 이거는. 이거 좋네. 제가 원하는 게 다 있네요. 아, 근데 4000다이아야. 제가 다 원하는 게 있는데 4000다이아. 아, 제가 원하는 게 여기 다 있는데 4000다이아네요. 아, 참.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거였나요? 2900다이아인가? 4000다이아보다 요거 그냥 요거 사가지고 2900다이아짜리 요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2900다이아. 1400다이아보다. 네, 2900다이아짜리 사가지고, 네, 요거를 방어구니까 저 방어구에 끼면 되겠죠? 요거. 예, 요거 3개 뽑아가지고 2900다이아니까. 그리고 나중에 팔면 되니까요. 아, 이게 요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예, 요거 2900. 이 방어구 맞죠? 아까 제가 이거 방어구 꽂는 거 맞죠? 아, 또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니까. 예, 신화 셔츠. 예, 방어구잖아요. 예, 카인다트 셔츠. 제꺼 요거는 용살자 셔츠는 이게, 네, 방어구 마법석이 지금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 일단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방어구 쪽에 가서. 혹시 내 또 잘못 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이, 참. 항상 할 때마다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네, 일단 뭐 저지르고 봐야죠. 요거 맞죠? 2900다이아. 네.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자, 구매. 예, 2900에 구매했고요.
뭐, 네, 괜찮습니다. 뭐, 잘못 사면 어떻습니까? 잘못 사면 또 2900에 올리면은 뭐, 팔리겠죠. 네. 요거, 7분에, 해제. 요거 하나, 해제. 요거 하나, 해제. 요렇게 해제 다 했습니다. 요건 이제 해제했고, 자, 이제 강화해야죠. 요거 올리고, 자, 요거, 장착. 요거, 장착. 마지막 하나 더, 장착, 짜잔! 완료했습니다. 오, 예. 에, 자, 그러면은,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AP 비교해보면, 오, 좋습니다. 오, 좋다. 이거 올리면 얼마나 오를까요? 잠깐만요. 166만이거든요? 짜잔! 168만! 168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많이 올라갔네요. 그쵸? 많이 올라갔다. 이거는 팔면 얼마지? 각성 용살자. 15짜린데, 1300원. 1300원에 팔리네요. 오, 이거 팔아야겠다. 1300원. 여기 있는 거 내가 빼갖고 쓸만한 게 있나? 소켓 이거 뽑아가지고 쓸만한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용 굳건한, 소켓에 있는 이거 뽑을까요? 이걸 50개네요. 예, 뽑았어. 요거는 써야지. 요 앞에 거는 뭐 뽑을 필요 없고요. 체력이니까. 네, 저거는 뽑아가 써야 될것 같고요. 됐다. 167만 8,800 나오네요. 168만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다 켜져 있고, 뭐안된거 없죠. 저거 부족하다. 이거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 상자 열어가지고 갈아부셔야지. 어디 갔지? 30개 갈아야 돼서요. 요거 누르고, 아이고, 30개. 아이, 이상해나, 30개. 아이, 30개. 확인, 두뇌. 이거 선택. 와우, 10짜리도 선택이 되네. 아, 안 돼. 10짜리는, 아, 이거 8짜리도 팔리더라고요. 예, 두뇌. 짠, 분해했다. 아이템 분해해서, 네, 물약 5개. 네, 대형 물약 5개 받았고요. 됐고, 오늘 좀 그래도 능력이 많이 올랐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 성공했다는, 예, 기쁜 소식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이거 상자들은 조금 모았다가 또 까는, 네, 그런 재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에 보면은 오늘 청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청산 내역 보면은 11, 11, 11, 11, 11, 막 20다이아, 10다이아, 10다이아, 9다이아, 10다이아, 막 이런 식으로 10원, 20원씩 계속 벌어가지고요. 네, 요렇게, 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모은 돈으로 요렇게 하는데, 한 번에 뭐, 천 다이아, 만 다이아, 막 이렇게 버는 형님들도 있지만, 저처럼 또 요런 식으로 즐기는, 예, 동생도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요런 식으로 끝까지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장비 이렇게 맞추고 나니까 좋다. 네, 지금 보니까, 와, 금빛이 번쩍번쩍하네요. 야, 진짜 이거 멋진데요? 다이아몬드는 2600개밖에 없지만은 또 다음 게 뭐지? 다음 거 제작에 들어가서 보면 한참 걸리겠네? 제작, 아이고. 아이고.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거 상자가, 1700개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지먼트. 저지먼트죠? 저지먼트인가? 이건 내가 쓰는 거 맞나? 투구, 저지먼트 해야 되네요. 2000인 분노 역시 3개, 2000인 의지 2개, 2020년 100개. 나머지는 빛나는 활용의 비는? 빛나는 활용의 비는 없나? 맥스, 7개. 7개. 자, 결과 모두 보기. 아, 괜히 했다. 그냥 상점이 크니까요. 이거는 상점에 팔아야 돼요. 빛나는 거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날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일이 있었으니까. 아유, 그래도 다음에는 저런 짓은, 엉뚱한 짓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이렇게 또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게 돼가지고, 예, 즐겁네요. 예,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